감사합니다. 할머니 스타들 신현영 같은 경우 정말 싫습니다. 할머니의 둘째 아들 김정태입니다. 할머니의 큰며느리 미희 역할을 맡은 이태랑입니다. 양피디 역할을 맡은 이양훈입니다. 감독 신한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독님 잘생기셨네요. 시나리오를 쓸 때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욕을 하고 싶을까를 염두해서 예. 캐릭터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억눌려 있는 게 있을 법한 직업분들을 많이 선택을 했죠. 제가 두 번째 단독 주연이라 정말 떨리고 아주 요즘에 잠을 설치고 그래요. 요즘 뉴스 보면은 사고 나고 이러는 게 억눌려 있으니까 참다 참다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욕이라도 듣고 좀 가슴 좀 뻥 뚫리라고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예. 그렇게 심하게 욕은 안 쓰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예. 거를 다양한 예, 다양하게 예. 제일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선생님 항상 또 나중에 음식을 많이 싸우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연기가 더 잘됐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꼭 기분 나쁘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욕도 일단 언어예요. 언어인데 상대방한테 기분 좋을 때 한마디 툭 던지는 재밌는 욕은 너무 무미건조한 삶에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욕쟁이 할머니나 욕쟁이 할아버지가 하는 가게집들의 손님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근데 욕을 먹으면서까지 찾아가는 이유는 그 욕에서 느껴지는 그런 친근함? 그런 친근함 때문에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네. 시나리오를 쓰고 처음 이 영화 시장에 내놨을 때 뭐 이 영화는 김수미 선생님 아니면 영화가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 이번에 영화를 통해서 처음 뵀는데 네. 스크린으로 뵀을 때는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워 보였었거든요. 아. 근데 직접 만났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이야기도 많이 나눠주시고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후배로서 좀 더 적응도 빨리 할 수 있었고 다음 기회에 네. 좀 더 많은 씬이 있어서 아 그래요? 위험한 친구죠? 위험한 친구예요? 할머니는 여러분들의 소화제다. 한의원 대치입니다. 나한테 보너스로 줄 영화다. 뚫어뻥이다. 할머니는 술이다. 할머니는 김수미다. 영화 보시면 웃기실 거예요. 만에 하나 천만이 되면 청계천에서 수영복 입고 30분 동안 욕을 할게요. 오 하겠습니다. 완전 피킹. 네. 상스럽거나 이런 욕들보다는 내용과 의미가 조금 연결이 된 욕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는 영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살부터 관람을 할 수 있나요? 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예, 예.